그 마이크 그쪽 멀리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마크고요. 어? 네? 그러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얼굴 이쪽으로. 이렇게? 네. 왜냐면 카메라가 다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야 된다. 아. 반대쪽이면 아, 이렇게 하지. 네네. 친환경 금융 NH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들었어. 아,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알겠어. 새도 깐깐스. 괜찮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자, 우리 청취자 김석현님이 아주 궁금한 게 많아요. 질문이. 우리 주민센터 해피뉴이어. 세상 모든 복 다 받아라. 떡국은 챙겨 드셨어요? 갑자기 주원의 떡국 취향이 궁금하네요. 철업지랑 새해 처음으로 니맘 내맘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가능하죠. 국민의 센터가 되어라. 주민센터이자 수요일에 호감 가는 천사 수호천사 SBS 주시은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자, 저와 주시은 아나운서는 방역을 마친 서로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 주원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처음 만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새해 되고 처음 만나는 거죠. 1월 1일에 떡국 드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셨어요? 네, 네, 네. 참 본인 안 끓이더라. 출근하기 전에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철가루 김석현님의 바람대로 떡국 네. 취향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자, 먼저 떡국 취향, 육수 취향 갑니다. 사골 육수 대 멸치 육수. 자, 사골 육수 대 멸치 육수. 하나, 둘, 셋. 사골 육수. 육수. 아싸. 오. 오. 자, 굿스타트, 굿스타트, 뚜뚜루루루루루루. 네. 자, 떡국에 토핑 만두를 몇 알 넣는다면, 자, 김치만두 대 고기만두. 김치만두냐 고기만두. 하나, 둘, 셋. 고기만두. 김치만두. 아, 좋아하네. 자, 이제 마지막 떡국의 고명으로 김가루는 필수도 네? 아니다. 필수 대 아니다. 하나, 둘, 셋. 필수. 필수. 오, 두 개나 맞았어요. 이야, 진짜 새 스타트가 좋은데요. 저는 고기 만두 바꿀 수 있어요. 뭘로요? 김치 만두 별로 안 좋아해. 아, 네. 네. 사실 되게 생각보다 굳이 바꾸신다고요? 아, 또 두 개를 맞추니까 이게 차라리 일 거면 세 개를 다 맞추든지 아니면 아예 안 맞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정쩡하죠? 어정쩡하네요, 그죠? 뭐가 잘 맞은 거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안 맞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웃기려면 안 맞아야 되는데 네, 좀 아쉽네요. 정말 그렇죠. 어쨌든. 네. 자, 그러면 떡국과 상관없이 또 새해도 일해야죠, 그죠? 아, 그렇죠. 주신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오늘 함께할 트렌드부터 짚어볼까요? 뭐예요? 오늘 준비한 트렌드 키워드는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하도 화제가 되고 해서 가스라이팅. 네. 다른 걸 예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제가 왜 가스라이팅을 키워드로 가져왔을까요? 아, 그 뭐 심리학 용어 그 가스라이팅 아니고. 아니 아. 아니 맞아요. 맞는데 왜 가스라이팅이 이제 가져왔는지 키워드로 이유를 한번 맞춰주세요. 직장인이 좋아하는 게 돈가스인가요? 응? 어? 아니면 아, 집에 어제 가스 보일러가 커져서 라이터를 가지고 가스 라이팅 가스 라이팅. 땡! 이 새해라서 마음을 좀 넓게 써보려 했는데 땡입니다. 뭐예요 가스라이팅? 일단 정확한 뜻부터 짚어보자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맞아요. 하는데요. 제가 이 키워드를 가져온 이유는 이 가스라이팅이 이제 지난해죠. 2021년 네이땡 온라인 국어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1위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많이 검색됐던 게 가스라이팅? 네. 와, 그러면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걸 텐데 네. 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확인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네이팅 국어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상위 100개 단어가 공개됐습니다. 2021년 온라인 국어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1위는 가스라이팅이었는데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굵직한 사건의 원인으로 가스라이팅이 지목되면서 단어의 검색량을 늘린 걸로 보이고요. 지난해 주식 투자들이 많이 늘면서 2위는 주식 관련 단어 공매도가 차지했는데,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걸 말합니다. 또 인기 콘텐츠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단어들도 많았는데요. 깐부, 무야호, 뇌피셜이 올라 있었습니다. 철가루들도 온라인 국어 사전 종종 이용하시나요?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단어를 검색하셨나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예전에는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진짜 책으로 된 국어 사전을 펼쳐서 찾았었거든요. 주하나도 그래본 적 있어요? 백과사전. 백과사전 초등학교 아니면 국어사전 생 때 있긴 있었는데 사실 막 써본 적은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다 검색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영어 공부할 때 뭐 진짜 영어 사전도 샀는데, 요즘은 뭐 진짜 다 폰으로 검색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 스마트폰을 열면 이제 쉽게 검색이 가능한데, 오 갑자기 이것도 궁금하네요. 국어사전은 아니더라도 주하나가 가장 최근에 검색한 것 뭐예요? 제가 요새 그의 우리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어제 그의 우리는 검색해봤어요. 그의 우리는. 네, 본방을 못 봐가지고. 최우식 씨 나오는 드라마. 네, 맞아요. 김남희 씨랑 최우식 씨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SBS 월화 드라마인데. 네. 그때 최우식 씨, 우식 선배, 네. 우리 진짜 선물 그 코너 할 때도 녹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좋아합니다. 최우식 씨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죠. 최우식 씨가 나오셔서 직장 연애 우리 보고서 한번 연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럼 좋겠네요. 그럼 그때 저는 살짝 빠지는 걸로.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트렌드가 2021년 네이팅 온라인 국어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1위 가스라이팅이었는데, 네. 자, 오늘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봤습니다. 주하나가 준비했죠? 국어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로 2021년을 정리해봤다면 이제는 또 새롭게 시작된 2022년을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최근 직장인 529명을 대상으로 새해 단골 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89%가 새해마다 세우는 단골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새해마다 반드시 세우는 단골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철가루들이 1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와, 대박. 89%라고요? 네. 야, 이거 거의 진짜 다 세웠다라고 봐야죠. 이거 그냥 10명 중에 9명이 네. 다 이걸 하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순위 상관없이 보기를 두 개 드릴게요. 새해마다 반드시 세우는 단골 계획은 89%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온 대답 1위는 뭘까요? 자, 보기 알아볼까요? 1번. 빼자. 제발 빼자. 다이어트. 야, 이거야말로 진짜 단골 계획 아닐까요? 그니까요. 네. 다이어트 계획. 그래서 그 새해 되면은 이렇게 막 뛰시는 분, 헬스장에 많은 분들이 새로 등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 오케이 얘기해요? 네? 갑자기 2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번, 잠깐 네. 2번은 뭐예요? 2번, 체력이 국력이다. 운동과 체력관리. 아니죠. 차이가 다르죠. 있어요. 다르죠. 그쵸? 다르죠. 확 완전 다르죠. 다른 거죠. 다이어트는 음식으로 관련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식단을 조절해서 안 먹거나 나 그거 안 돼. 아, 저거 못 먹어. 아, 나 싫어. 나 고기 안 먹을 거야. 이거고. 네. 운동과 체력 관리는 조깅, 수영.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저는 요새 축구로 운동과 체력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나중에 만나면 나보다 축구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직장인 529명에게 물었습니다. 네. 새해마다 반드시 세우는 단골 계획은, 자, 주하나가 보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신다면, 네, 1번 다이어트, 2번 운동과 체력 관리. 이 중 1위가 있죠. 힌트를 조금 주신다면요. 저는 이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그쪽으로? 네. 오. 1번과 2번을 고른다면 저는 이쪽이 더 가깝지 않나. 야, 그러면 우리 지금 주하나가 89%가 뭔지. 네. 저도 이쪽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보내주실 곳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정답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주민센터 주하나의 템포 빠른 신청곡 들어봐야죠. 오늘 주하나가 새해 듣고 싶은 노래로 이 노래를 골랐다고요. 어떤 노래요?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도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고 싶어가지고 골랐습니다. 나도 진짜 우리 올해 진짜 다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밤물았다 밤물았다 따따따따 해비고! 다 행복한데 오가운 동안 안 행복한 새해.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따따따따따따따따 예. 따따따 후. 오 마이 갓. 누가 봐도 내가 좀 튀겨주잖아. 오와이. 여기도 한번 봐주고. 오라이.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지쳐세.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아름게. 들이면 감당 못해. 아하하하 봐요.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려. 옷장을 열어 가장 상큼한 쓴걸 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 8시 반.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 가사는 몰라.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난 billion dollar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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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나나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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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나나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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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나나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빰브라따따따따따따따. 아 진짜 투애니와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언제 들어도 신나는 노래. 진짜 최고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올해 진짜 우리 모두 다 잘 나가는 한 해 됐으면 좋겠어요. 2022년. 네. 자 SBS 간판 아나운서 수요일에 호강가는 천사 수호천사 주시은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 직장의 트렌드가 2021년 네이땡 온라인 국어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1위 가스라이팅이었는데 준비한 설문이 새해마다 반드시 세우는 단골 계획은 였는데요. 자, 이 중에 보기를 두 개 드렸는데 1위를 맞추시면 됩니다. 쭉 볼까요 일단? 네 8507님이요. 2번 운동과 체력관리. 2022년에는 운동과 체력관리하기 위해서 줄넘기와 아령을 샀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튼튼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갔으면 좋겠어 8507번님. 그죠? 네 꾸준히 네. 하셔야 됩니다. 예강옥님. 1번 다이어트. 저는 새해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해 자극받으려고 냉장고 문에 제 뚱뚱한 얼굴 사진 붙여놨어요. 도움이 될 것 같다. 와 의지가 대단하신데요. 냉장고에 안 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열려다가도 아니죠. 내 얼굴 안 보려고 자꾸 열 것 같아. 아니 근데 안 보고 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네요. 어허. 3210님 2번 운동과 체력관리. 2022년 트렌드가 헬시 플레저래요. 즐겁고 건강한 것이 올해 대세인 것 같아요. 오 헬시 플레저 이거 다음 주에 하면 살짝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할까 봐요. 헬시 플레저가 무슨 뜻이냐면요. 단어 그대로 헬시 건강한 플레저 기쁨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 그래서 건강한 기쁨 헬시 pleasure. 오, 이렇게 또 단어까지 공부하고 3110번님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마다 반드시 세우는 단골 계획은 과연 1위는 뭘까요? 정답은 2번 운동과 체력관리. 선물 받으신 철파의 우리 철가루분들 철파의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고 직장의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서
더 기다리게 되는 시간이죠. 이제 연기하죠. 네. 직장 연애 보고서 함께 해봐야죠. 3241님이요. 연말에 라디오 연기상을 줄 수 있었다면 남자는 철없디 여자는 주하나에게 줬을 텐데 오늘도 폭풍 연기력 보여줘요. 아 우리 동시 진짜 동반 네. 최우수상. 좋네요. 연기로. 자 오늘 역시 사연 소개 마지막 부분에 직연서 모먼트 그날의 결정적인 장면을 김서홍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보는 라디오와 너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늘 약간 어떤 느낌일까 기대가 되는데 듣기만해도 시웃음이 번지는 사내 연애 사연을 소개합니다. 98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98장. 너 좋은 사람이야. 서울에서만 생활했던 제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죠. 하지만 저에겐 목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 그래서 매일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 이겨내자. 그러다 하루는 다른 팀에 신입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궁금했죠. 그래서 누구지? 기웃거리면서 봤는데 처음이라 많이 부족할 텐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당하고 밝은 목소리가 인상적이었고 자꾸만 눈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팀과 협업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둘이 나이가 비슷했고 각 팀의 막내였고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빠 동생으로 지냈는데 한 번은 궁금하더라고요. 참 오빠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 맞아. 근데 사투리를 전혀 안 쓰네. 아 툭툭 나오긴 하는데 뭐 그냥 뭐. 대학 동창 중에 사투리 고치는 게 힘들다고 고민하던 친구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닌가 보네 생각하면서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는데 사실 그때쯤 제가 전 남친에 대한 기억으로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술을 마시면서 속 깊은 얘기를 해버렸죠. 그 남자 진짜 못됐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냥 싫대. 그러게 못됐네. 반응이 뭐 그러냐. 근데 잊고 싶은데 잊어야 되는데 잘 안 돼. 나 진짜 바보야. 그 사람 그냥 제 옆에서 묵묵하게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출근해서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와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왜 그래? 너 그러면 겨울에 산타가 선물 안 준다? 산타? 내 나이가 몇인데 산타는 무슨... 실없는 농담에 소리내서 웃고 났더니 기분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묘하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 기분 뭐지? 이거 뭐지? 근데 그렇게 한 번 깨달은 감정은 점점 깊어졌죠. 하지만 헷갈렸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하는 건지. 그래서 그냥 아닌 척했습니다. 제 감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후 그 사람이 저녁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은아 밥 먹자. 너 고기 먹고 싶다며. 어? 고기? 아, 고기는 거절할 수가 없는데. 퇴근하고 7시. 광안리? 광안리에서 고기를 먹고 한적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때가 가을이라 그런지 노란 은행잎들이 바닥에 가득 떨어져 있었죠. 이제 겨울이 오려나 보다. 나뭇잎이 다 떨어졌네. 시은아. 응? 너... 좋은 사람이야. 어? 갑자기? 에이 뭐야.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에 제 감정이 더 확실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이 사람 진짜 좋아하는구나. 근데요 그 사람이 손을 잡더라고요. 가슴이 뛰었죠. 너무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시은아 이제 나한테 와. 어?
그만 힘들어하고 인자 나한테 온나? 어우, 취하는 연기 너무 힘들어. 안 취해봐가지고. 가졌던 꽃다발을 생각하며 한 번쯤은 날 위한 예쁜 미소. 부산 사투리로 고백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이었거든요. 나한테 오라던 그 사람, 지금은 제 곁에 없지만 늘 따뜻한 손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절 감싸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겠죠? 그 사람도 처음 손잡았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유난히 긴 오늘 밤. 아,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해피엔딩이 아니네. 해피엔딩 아니네. 직장인을 보고서 정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요? 김성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오늘의 직연서 모먼트 보실 수 있는데요. 아,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여신공 눈을 감고 약간 그 떨어지는 낙엽들 은행잎을 느끼고 있고요. 계절을 느끼는 것 같죠? 자, 문자 좀 볼까요? 한시원 씨가요. 난 이 코너가 너무 좋다. 그렇죠. 저도요. 4902님이요. 주 아나운서 술 취한 연기 짱. 소주 3병 먹은 듯한 명연기. 아, 연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술을 잘 못해가지고. 잘하듯만.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 자, 근데 마치기 전에 철가루들에게 공지 하나 해야 됩니다. 네. 주하나가 소개할까요? 네, 곧 직연서가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회 기념 스페셜 이벤트로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직연서 주인공들이 일단 백화점 상품권은 받으시고요. 이 세 분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힌 한 분에게 영국에서 건너온 그 브랜드죠. 다이땡 무선 청소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보내야지 생각만 하고 직연서에 사연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서 사연을 남겨주시고요. 1월 26일 수요일에 다이땡 무선 청소기 받으실 분을 철가루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서 정하겠습니다. 자, 청소기 탐내는 분들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좋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4144번님이 주하나, 주화나, 주안나 아나운서님 목소리 너무 야무지고 예뻐요. 수요일 출근마다 기다립니다. 좋아요. 직장인 탕구생활 주신 아나운서였고요. 시원아, 인자 가야 된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온나 잘 가라. 뾰로롱. 아니, 내가 술을 잘 안 먹으니까 그래서 취할 일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혹시 사람들이 막 내가 잘 마셔서 취한 적 없다니까. 저 술을 잘 못... 그리고 보기에는 진심이었고. 티 났어요? 네. 오늘 약간 현실 연기. 술을 먹을 일이 별로 없어. 마이크 조심하셔야 돼요. 아, 맞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재밌다. 끝. 혼자만. 오늘 노래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하긴 뭐 매주 별로인 선택이 있었나? 없었죠. 새해 이제 행복해 하는 거 맞아요? 아, 그럼요.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아, 그럼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랍니다. 저희는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른 결혼 중이에요. 안녕. 별도의 주선비도 없어요. 결혼 배우자를 찾는